6월 10일 토요일 지원 8시 뉴스입니다. 60억 세계인의 겨울축제 2018 평창 동계올림픽 개회식이 화려한 볼거리와 잊지 못할 큰 감동을 남기며 성공적으로 끝났습니다. 개회식이 열린 평창은 당초 걱정과는 달리 큰 추위 없이 뜨겁게 타올랐습니다. 먼저 어제 열린 개회식을 김기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한반도기를 앞세운 남북선수단의 역사적인 공동입장에 3만 5천여 명의 관중들의 기립박수가 이어집니다. 남북 아이스하키 선수들로부터 넘겨진 성화가 피겨 여왕 김연아의 손을 거쳐 청와대에 점화되는 순간 평창의 밤은 뜨겁게 타올랐습니다. 제일 감동적인 거는 우리 그 남북 같이 들어올 때. 내가 막 돌아왔대. 너무 감동적이었어. Very good. Very good. 개회식장 주변 상가와 라이브 사이트 등에는 수천여 명의 관객들이 모여 세계인의 겨울 축제를 즐겼습니다. 집에서 TV 보는 거하고 틀리게 막상 여기 현장에 와가지고 실제로 보니까 몸소 체험하는 게 되게 기분이 좋다 그럴까요? 되게 행복한 것 같습니다. 매서운 추위를 걱정하며 개회식을 지켜봤던 관객들도 웅장한 규모의 공연에 찬사를 보냈습니다. 강원도 산골 아이들과 함께 평화의 상징인 비둘기가 등장하고 최첨단 IT 기술의 상징인 1218개의 드론이 만들어낸 오륜기에 수십 미터를 올라간 미디어 기둥까지 겨울밤 평창의 추위는 이미 기억 속에서 사라졌습니다. 핫팩도 들어있었고 그러니까 모포 같은 것도 들어있었고 그래서 그리고 또 그 이벤트가 굉장히 재미있어서 추위를 좀 못 느꼈던 것 같아요. 30년 만에 열린 세계인의 축제는 평창의 추위와 함께 걱정 속에 시작됐지만 개회식장을 가득 메운 3만 5천여 명의 열기와 평화의 메시지는 평창의 밤을 뜨겁게 달구기에 충분했습니다. 지원 뉴스 김기태입니다.